지금 화면은 조선 제13대 명종 가계도인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혹독한 평을 받는 어머니 문정왕후 그늘 아래 힘 한번 제대로 못쓰고 짧은 생 마감했는데요. 존재감에 비해 부인은 7분으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은 어느 왕일까요? 부인이 왕비 포함 11분, 왕비를 보니 누군지 알겠지요? 그렇습니다. 제 5대 문종인데요. 아버지 세종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했고 자질 또한 너무 뛰어났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제위 3년 만에 어린아들 단종 남기고 생을 마감했는데요. 문종도 생각보다 부인이 많습니다. 다음은 조카를 죽이고 친동생을 죽이고 대궐을 온통 피로 물들게 한 피의 군주 제7대 세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추구했던 왕치고는 가계도가 썰렁합니다. 병이 많았던 형님도 아버지 세종도 또 같은 피의 군주 소리 들었던 할아버지 태종은 물론 10분이 넘었죠. 비슷한 중국의 수양제는 아버지 죽이고 형도 죽이고 황제가 되어 궁녀 5만 명 두었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 만 명이라도 엄청난 숫자죠. 이에 비하면 세조는 정말 부인이 적었습니다. 왕이 되어 여색을 멀리하고 스스로 검소하겠다 얘기했다는데 실천을 한 것일까요? 그래서인지 세조에 대한 후궁 이야기는 거의 없는데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세조의 후궁 소용 박씨 박덕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조선 왕조 후궁 중에서 가장 간이 큰 여인이었을 겁니다. 박덕중은 잠저 시절 수양대군집 여종이었는데 그 미모가 뛰어나 수양대군이 첩으로 삼았다 합니다. 저는 왠지 기생 출신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당시 수양대군집은 어머니 소원왕후가 15일간 수많은 궁인들과 함께 피접을 나왔고 이곳에서 운명했기에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인원이 있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뽑혔다면 진짜 미모가 대단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덕중은 수양의 연인이 되었고 계유정난에 이어 왕에 즉위하자 대궐로 함께 들어와 얼마 후 아들 낳아 그 공으로 정삼품 소용이 됩니다. 여종에서 적자 대군의 첩에 이어 정삼품 소용으로 크게 신분 상승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 후궁이긴 하지만 세종대왕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5살에 요절합니다. 이때 덕중의 나이 한참인 20대였는데요. 아들을 잃은 슬픔 더해 외로움에 빠집니다. 더군다나 남편 세조는 너무 바빠지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부병과 종기로 인해 건강이 나빠집니다. 또 늦게 왕이 됐기 때문에 당시 50이 거의 다 되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탓인지 박씨를 거의 찾는 일 없었는데요. 소용 박씨는 점점 더 외로움이 커져 그만 환관이었던 송중이란 자를 연모하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만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마음 둘 데 없어 연서를 보냅니다. 아이고 참, 이 일을 어찌 하나요? 왕조 시대에 왕의 후궁이 환관에게 연애 편지를 보낸 건데 이거 알려지면 둘 다 바로 차명감이죠. 송중은 편지를 받고 버들버들 떱니다. 아니 세조가 누굽니까? 선왕 단종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수백 명 죽어나갔던 그 광경을 송중은 보았습니다. 그런 왕의 후궁이 편지를 보내오니 정말 하늘이 그냥 빙빙 돌고 난 죽었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사는 길은 이 길이다 하며 곧바로 세조에게 가지고 갑니다. 세조는 너무 화났지만 후궁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한때 정을 나누었고 잘못하면 왕실 채통도 무너질 수 있어 조용히 죽이진 않고 첩지를 거두고 내인으로 강등시킵니다. 송중은 곤장을 쳐서 사헌부 청지기로 보냈다가 죄가 없다 하여 다시 복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정말 왜 이리 진짜 간이 큰지. 내인으로 강등된 덕중은 환관 최호와 김중호를 이용하여 세조의 조카 귀성군에게 또 연서를 보냅니다.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귀성군은 세조의 친동생 이명대군의 아들로 장안에서 최고의 미남이란 평과 함께 묵과에 장원 급제하고 도총관되어 이시의 난을 진압해 27살의 병조판서 28살의 영의정이 되었던 정말 엄청난 엄친아 출신 인물인데요. 세조가 끔찍히 아끼고 총애했던 조카로 잠저 시절에도 그렇고 왕이 되어서도 자주 궁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덕중은 이런 귀성군의 수려한 모습을 보고 연모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귀성군에게 지난밤에 내린 봄비에 경이로의 연꽃이 활짝 꽃망울 튀었습니다. 귀성군과 함께 저 연못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비록 죄를 지어 방자로 일하는 몸이지만 귀성군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심처에 있는 처지라 불타는 제 마음 자주 전할 길은 없으나 귀성군을 연모하는 마음만은 죽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소녀의 심중을 헤아리시어 한 번만 만나 안아주십시오. 덕중 올림. 이 연서를 받은 귀성군과 그의 아버지 이명대군은 너무 놀랐고 두려웠습니다. 왕의 후궁이기도 했지만 가문으로 보면 큰어머니 뻘이니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곧바로 세조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고합니다. 세조 앞에서 엎드린 이명대군은 전하, 신의 아들 준이 참당한 서간을 받았나이다. 신 부자를 죽여주시옵소서.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세조는 분노에 가득 찼고 편지를 건네준 내시 최호와 김중호를 잡아들입니다. 이들은 문안 편지인 줄 알고 전했다고 하였고 덕중 처소의 나인들에게 편지를 받았다 자백합니다. 결국 잡혀온 나인들은 장형에 처해졌는데 매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나갔고 내시 최호와 김종호 또한 맞아 죽습니다. 사람이 그리 쉽게 죽지 않는 건데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었을까요? 아이고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잡혀온 덕중은 이미 체념을 한 표정으로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떨리는 음성으로 말합니다. 세조는 한때 사랑했던 여인 덕중에게 차마 매를 댈 수 없었습니다. 일단 하옥시키고 상황이 되면 살려주고 싶었지만 무수한 신하들의 상소와 종친의 반대로 결국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얼마 후에 덕중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죄를 청하는 귀성군에게는 너는 죄가 없다며 잔치를 베풀어 위로합니다. 이렇게 세조의 후궁이었던 소용 박씨 박덕중은 짧은 생을 마감하는데요. 아이고 참 여러 마음이 듭니다. 지금 시대였다면 어쩌면 선남선녀 귀성군과 덕중이 잘 맞았을지 모르는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녀는 죽음으로 사랑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짝 맞아 평생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